끝장에 센파이를 들키기로 간다면 질질 센파이는 날 피하게 돼.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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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구만. 소각쟁이나 시체를 태워버리겠어. 질질 질질 됐어. 여기다 넣어. 자 됐어. 자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질질 톡쏙 톡톡 활활활활활활 됐어. 시체하고 피하고 모두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지 아무도 모를 거야. 됐어. 쟤를 결국 죽이버리고 말았구나. 어? 넌 화장실에서 봤던 그 여자? 어 놀라지 마. 뭐 그렇게 칼을 넣는다고. 어. 난 절대 소문은 내지 않아. 재밌어서 보는 거거든. 아 그렇지. 넌 소문 넌 내 편인 거지? 그치. 잘 죽였어? 솔직히 죽을만 했어. 센파이한테 고백을 안 되잖아. 내 건데 말이야. 세상에 그럴 때 말이야? 내 건데! 내 건데! 내 건데! 내 건데! 저 녀석이 내 센파이를 가져가려고 했어. 그런데 말이지. 더 좀 큰일 난 사건이 있어. 한번 들어볼래? 뭐 더 큰일 난 게 있다고? 뭔데? 아무튼 그 너희 반에 오박순이라는 애 알지? 오박순? 우리 반 여자이긴 맞는데? 걔도 꼬조 센파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 네가 어떻게 알아? 당연히 내가 정보원이니까. 그렇구나. 아, 그럼 뭐하러 오박순이 꼬조 센파이를 마음에 품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젠장을. 일단 그러면 오박순 그의 나쁜 정보를 알려줘. 뭐 담배를 폈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마 어? 나쁜 거 있잖아. 아마 몰래 엄마 몰래 지갑에 손댔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나한테 넘겨줘. 나도 찾아봤는데 약점이 아무것도 없어. 약점이 걔는... 없다고?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 사람은 실수를 한 번쯤 한다고. 잘 찾아봤어? 이제 걔는 16년 동안 공부밖에 안 했어. 뭐? 그냥 멍청한 모범생 정도? 무서운 녀석.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박사라는 애가 너희 센파이를 계속 훔치고 말 텐데 말이야. 하... 이런 젠장. 약점이 한 개도 없단 말이야? 아 그래! 방법이 하나 있어. 이 방망이로 그녀를 고문시키는 거야. 방망이로 고문을 시키라고? 어떻게? 학교에서 고문을 시키는 건 불가능이야. 사람 눈이 너무 많다고. 그렇지. 그러려면 이제 하나의 방법이 있어. 뭐지? 잘 나가는 모범생을 또한 죽여버린다면 선생님한테 알려질지도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뭐지? 몰래 끌고 가서 박순이 몸을 안 보이는 곳에 쿡쿡 찌른다면 아무도 모르겠지. 고문을 시켜서 세뇌시키라는 건가? 세뇌를 시켜서 너희 집안에 고문실이 있지? 어떻게 알았지? 고문실. 아니, 내가 정보원이니까. 그래. 그녀를 거기서 고문시키는 거야. 센파이는 쓰레기다. 센파이는 나쁜 사람이다. 센파이는 곧 죽어야 된다. 라고 말했지. 세뇌 시키라는 건가? 어때? 잘할 수 있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볼게. 좋아서 그럼 행운을 빌지. 그렇구나. 우리 집에 가둬놓고 세뇌를 시키는 거야. 센파이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이야. 할 수 있을 거야. 나라면 할 수 있어. 센파이는 나만의 것이니까. 나만의 운명체니까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아 뭐야 왜 냄새를 맡지? 아 야 코 아파. 그래 우리 반에는 오박순. 그 녀석이 우리 센파이를 좋아한단 말이야. 오박순이 누구였더라? 저렇게 드럽게 생긴 애는 왜 드럽게 생긴 애가 왜 우리 센파이를 좋아하는 거야? 화가 나서 샴을 쓰겠구만. 공부나 할 것이지. 다 들려 샹년아. 어, 내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많이 듣네? 뭐야? 왜 한 명 빠진 거 같지? 아 선생님 배 아파서 먼저 집에 간답니다. 아 그래? 어 알았다. 어 오늘 과제가 있는데 오늘 과제는 뽀로로와 크롱 중에 누가 더 재밌는지 감상문 써오는 거다. 감상문이요? 어 저기 있고. 정말 어렵다. 자 그럼 수업 끝? 수업 끝. 수업 끝이 아니고 학교 끝? 학교 끝. 학교 끝이구만 벌써. 기지개. 친구들아. 사요나라 제군들. 친구들아 잘가. 사요나라. 사요나라. 잘가 친구야. 사요나라. 사요나라.
어머 왜 이러니? 왜 이러니 너? 목이 뻐근네. 네, 어, 사유나라 낙타짱. 사유나라. 아니 나도 어? 가야겠다. 어 박순아 잠깐. 왜? 박순아 오늘 과제 들었지? 어 들었지. 과제 굉장히 어렵던데 너 공부 잘하잖아. 어 잘하지. 너 따위랑 비교도 못하게 정말 잘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빡대가리야? 아 일단 어 그 박순아 우리 집에서 한번 같이 과제에 대해서 의논해 볼까? 알았어. 솔직히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우리 둘이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도 있지도 몰라. 내신을 위해서. 이모께서 빡대가리 한 명을 구제해 주도록 하지. 내신을 위하여 가자. 가자. 빡대가리야.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사유나라. 안녕히 계세요. 아이 센파이가 어 센파이로 항상 여기서 봤는데 센파이가 오늘 먼저 왔나? 진짜 센파이를 못 보다니 오늘도 잠잘 때 굉장히 불편하겠어. 신발.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래 빨리 앞장서 이 빡대가리야. 야 오늘 과제에 대해서 의논해 볼까? 답은 당연히 크롱이지. 왜 크롱이라 생각? 뽀로로는 주인공이야. 왜냐하면 크롱이 뽀로로를 잡아먹기. 아 맞아. 근데 박순아. 아? 너는 뭐 좋아하는 사람 없어? 아 어... 남녀공학인데 좋아하는 사람 한 명쯤은 있잖아. 있어. 누구? 꼬조 선배를 좋아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그건 꿈에도 몰랐는 걸. 그치. 꼬조 선배 근데 좀 별로던데. 너 왜 우리 선배를 욕하는 거니? 아니, 이 빡대가리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너 따위랑은 비교도 못할 만큼 잘생겼단 말이야 이 빡대가리야. 난 여자야 잘생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여자면 적어도 예쁘기라도 해야지. 넌 잘생기지도 않았고 예쁘지도 않았어. 아니 일단 너의 이미지는 착한 이미지야 박순아. 알았어. 너무 나빠 지금. 알았어 어. 미안. 일단 센파이 정말 나쁜 애인지도 몰랐어? 어 몰랐어. 그 센파이 완전 양아치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좋을걸? 우리 선배가 그렇진 않을 거야. 아니야 우리 공부하자 여기 앉아. 아 너네 집 정말 좋다. 그치? 여기 앉아서 편히 앉아서 내가 차 한 잔 준비해 볼게. 그래. 어 열려 있었네. 이렇게 뻔했네. 나 물 한 잔 데려다 줄게. 왔으니까. 잠깐만. 로션. 아, 거기 그 로션 비싼 거야. 겨드랑이 땀으로 만든 거라고. 한땀 땀. 왜 그래? 이니스프리꺼야 이니스프리꺼. 어이 호박파이. 뭐 냄새가 이상해. 아니 이거 건드지 말아줄래? 내 봄이 1, 2, 3호거든? 건드지 말아줄래? 썩은 거 같은데? 아니야 칫솔도 노래. 나 물 한 잔 줄게 기다려봐. 어 그래. 물에다 수면제 삭삭삭삭. 수면제 퐁당. 한 잔 먹어. 고마워. 꿀꺽? 아, 갑자기 정신이 기절. 질질. 고맙게 되겠어. 질질. 네가 우리 센파이를 좋아해? 얼굴도 못생긴 게? 하라던 공부나 할 것이지? 아. 앉아. 어 묶임. 아. 꽁꽁 묶었을 거야. 슬슬 깨워볼까? 뭐지 근데? 얼굴이 왜? 아 이거 턱받이구나. 어. 소우야 소우. 뭐야 이거? 한 시간 후. 아. 일어나. 여기가 어디야? 여기 어디야? 뭐야? 임순아 왜 그래? 박순아. 어. 너 센파이를 좋아하니? 어. 넌 고문을 좀 당해야겠구나. 왜? 전기 충격기. 아니 왜? 어 안돼. 전기 충격기. 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직 있구나. 미안해. 아니 지금 온. 어때 고통스럽지 않대? 오프! 이 자식 왜 센파이를 좋아했어? 최성! 최성!
센파이를 좋아하지 말았어야지! 이 자식아! 그만 때려. 이 자식아! 센파이를 왜 좋아했어? 나한테 왜 그래? 센파이는 싫다, 씨씨! 싫어. 빨리 말해, 말해, 말해! 센파이들 씨씨, 빨리 씨씨! 너를 세뇌시킬 때까지 나갈 수 없냐? 나갈 수가 없어 이제, 어? 센파이는 싫다, 씨씨! 센파이는 싫다! 센파이는 싫다! 우로 굴러! 어떻게 굴러? 우로 굴러! 저로 굴러! 앞으로 앞 엎드려 뻗쳐. 맞다. 이새 좋아하지. 말라고. 앉아 앉는다 실실. 실실. 이제 좀 말을 잘 듣는구만. 그래 너 센파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습니다. 그렇지 실실. 그렇습니다 싫습니다. 센파이를 어떻게 하고 싶어? 죽이고 싶습니다. 때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렇습니까? 너는 얼굴에 보면 볼수록 너무 이쁘게 생겼어. 마음에 들질 않아. 죄송합니다. 이 정도 미모라면 센파이가 훌라닥 반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안 되겠어. 센파이. 센파이가 내일 가서 너 싫어할 수 있는 짓 할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넌 너무 얼굴이 이뻐. 너무 죄송합니다. 이뻐. 죄송합니다. 머리를 밀어버려야겠어. 아, 안 됩니다. 쉿.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바리깡이 어디 있더라? 안 됩니다. 아 핸드폰에 바리깡 기능 있지? 참 이걸로 해야겠다. 넌 머리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 안 됩니다. 됐어 됐어. 나 너무 이쁘게 생겼어. 어? 안 돼. 네, 센파이한테 어? 확실히 전해. 난 네가 정말 싫다고. 알겠지? 알겠지. 안 그러면 고문이 점점 강해질 거야. 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출발! 학교 갈 시간이다. 잘해. 마요. 몸에서 마비가 오니? 많이 너글 놓았구만. 오방사 최고. 센파이는? 센파이. 센파이는 싫다. 센파이 때린다. 싫다. 이겨면 못생겨. 그건 아니야. 센파이는? 센파이 때린다. 완벽하게, 때린다. 완벽하게 세뇌했구만. 인여맨 책 아니야 내가 말을 잘못했어. 인여맨 못생김. 내가 완벽하게 세뇌됐구만. 와. 센파이 때린다. 때린다. 아, 뭐야 이 빡빡이 좀비는. 너 막 맞짱이다. 아니 왜 이러세요? 잘하고 있구만. 내가 이 학교 짱을 먹으러 왔다. 맞짱이다. 완벽하게 세뇌됐어. 내 스크류 반치를 받아라. 예. 아. 완벽하게 세뇌되었구만. 이게 뭐야? 어 세파이 조심하세요. 나쁜 녀석입니다. 절로 가지 못해. 세파이 제가 구해드린 겁니다. 아니 그 이름이 뭐니? 저 잉여순이라고 해요. 여순이? 조심하세요. 저는 그건 지금 변태입니다. 완전 변태예요. 때린다. 때린다. 들어가지 못해! 무서워. 센파이 내가 구해냈어. 센파이에게 난 플러스 점수를 받은 거라고. 때린다. 때린다. 이제 그만해. 때린다. 됐다. 오늘도 학교를 즐겁게 한번 해볼까? 오늘 센파이에게 점수를 땄는 걸? 아 오늘 기분은 좋은데 산책이나 좀 해야겠구만. 아직도 여기 있니?
아 오늘 센파이를 내가 이름을 말했어. 센파이도 날 이제 기억할 거야. 아 이제 센파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 오직 나뿐이라고. 이제 센파이 고백만 하면 될 것 같아. 내린다. 아 애들아. 뭐지? 내가 내린다. 오늘 권혁 센파이한테 고백을 성공할 수 있을까? 어머 어머. 네 어머, 오늘 어머. 고백할 거야? 오늘이야? 아 드디어? 오늘이야. 내가 집에서 내가 줄 선물을 나의 머리카락을 주려고. 어머 어머 기집애. 무서운 녀석. 그것만 성공할 거야. 그렇겠지? 그럼 그럼. 무서운 변태 녀석. 누구세요? 내린다. 오늘 센파이를 뺏길 수 없어. 저기 있다. 오늘 센파이. 이 젠장 어떻게 하면 좋지? 오늘 센파이를. 나 너무 떨려. 권혁 센파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다 없애버린 것 같은데 왜? 하필 왜 이 타이밍인 거야? 이건 젠장 다 죽여버리겠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바로 앞이야. 권혁 센파이가 바로 고백을 할 수 있어. 지금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고백하지? 이렇게 할까? 아니야.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냐고. 생각하자 생각. 생각해야 돼. 아, 좀 섹시한 자세로 할까? 이렇게 이렇게란 말이야 이렇게. 아 이렇게 머리로 하트를 그려. 하늘 나면서. 얘 너 확실히 고백 준비를 하고 있어. 배꼽을 긁으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안돼 이런 애가 저 배꼽 댄스 선배가 뺏길지도 몰라. 이런 젠젠. 센파이. 아 배꼽 감지러. 이런 젠장. 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봐, 일로 와. 뭐지? 어디서? 일로 와. 잠깐 잠시만요. 이런 센파이, 센파이 뺏기고 말 것 같아. 어디서? 여성, 일로 와. 뭐지? 여기 있어 여기. 아니, 너는? 날 도와주던? 쟤들을 가만히 냅둘 것 같아 지금? 고백할 것 같아 아무래도. 안돼. 지금 이 순간이야. 통째로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맞아. 센파이를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너무 많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 무기들 골라. 하나에 39,800원인데 공짜로 줄게. 그래, 알았어. 어떤 걸로 할게? 어떤 걸로 할래? 방망이? 망치? 한 번에 없애버렸으니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전기톱이면 어떨까? 전기톱? 전기톱이라면 사람이 하나도 그냥 토막 나서 없어질 수 있어. 이걸 알았어. 고마워. 왜 이렇게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없애볼게. 재밌는 걸 혼자서 보면지. 아무도 없을 때 해야 돼. 코. 고글 긁으면서 고백할까? 녀석. 저 코 긁는 모습에 센파이가 넘어갈지 몰라. 아니면 강남 스타일? 어떡하지? 강남 스타일 정도면 되겠다. 한 번에 없어봐야겠어. 강남 스타일도 섹시하지? 너 정말 잘한다. 무슨 일이니? 왜 그러니? 안녕 얘들아? 응? 혹시 꼬뉴 센파이에게 고백할 생각이니? 어머 그거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았지? 그렇구나. 꼬뉴 센파이는 내 거야.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폭류파! 건드리지 마. 됐어. 우리 센파이가 시선이 끌릴 때 이때. 아이고. 제. 빨리 다 없애라. 빨리 일단 이거부터 없애고. 피부터. 들키면 끝장이야. 제. 오늘 센파이가 지금 시선이 끌리고 있어. 지금이야. 센파이가 들킨다면. 난 비호감이 될 거야. 아니, 난 살인 말아보겠지. 들키면 절대 안 돼. 다 왔어. 흔적도 없이 다 모조리 없애버리겠어. 덜썩 한 번에 세 명 다 우룩. 됐어. 바르륵. 드리플치. 아무도 날 죽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됐어. 이제 센파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다행이야. 교실 안에 있어야겠다. 이제
센파이는 나만의 것이야. 아무도 이 학교든 날 센파이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자, 저와 왁자식골 왁자식골 수군수군 저와 아니 이게 이게 문제에서 시끌 시끄러운 소리는 뭐지? 뭐지? 어네? 이 복대 이 붙어 있는 이 사진 뭐야? 어네? 어네?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오박사를 고문했을 때 사진이잖아. 왜 여기 왜 붙어 있는 거야? 때린다. 아 이건 내가 리순이를 죽였을 때 왜 이 사진이 복대에 붙어 있는 거지? 이거 아까 내가 아까 내가 죽였을 때 이건 이 사진이 왜 여기 붙어 있는 거지? 뭐지? 아? 이럴 수가? 누가 어떤 자식이 여기다 사진을 붙여놓은 거야? 아니, 꼬드 센파이가 보고 말았어. 이게 다 뭐야? 이 사이코 같은. 꼬드 센파이! 이게 다 거짓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죽이지 마세요. 꼬드 센파이! 꼬드 센파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제발요. 뭐야, 너 같은 사이코. 다 꼬드 센파이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 세파이 제발 제 사랑 받아주세요 제발요. 저리야 너 같은 사이코랑 안 사겨. 그저 세파이. 이게 몇 시입니까? 경찰이세요 혹시? 특수 경찰입니다. 나 틀렸어. 당신을 다섯 명을 죽인 죄로. 아, 벌써 신고가 들어가. 연행하겠습니다. 아, 안돼. 따라오십시오. 철컹. 수갑 철컹. 꺼녀 세파이. 저 사람 빨리 잡아가 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수 경찰입니다. 꺼녀 세팔. 빨리 갑시다. 아이씨 때로. 그렇게 이기면은 경찰에 연행되었다. 드디어 내 손은 피 한 방울 안 묻이고 꺼녀 센파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두 없앴어. 이제 고조 센파이는 내 거야. 내가 가질 수 있어. 내 거라고. 이제 내 거야. 고조 센파이 아이시대로. 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얀데레 특집 선배는 내 거야 특집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